안녕하세요. 옥탑방 거북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퇴근하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특허를 이렇게 주려고요. 자, 제일 먼저 이제 와서 여기 맞이 사육장을 보거든요. 왜냐면은 또 알을 계속 낳고 있어서 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사육장을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 알이 깨졌어요. 지금 깨진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제가 저녁에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약간 안에 액체가 있죠. 여기도 깨졌고 아쉽네요, 되게. 네 번째 알이었는데 여기 보세요. 덩어리가 있네요, 여기. 아쉽네요. 유정란일 수도 있었는데. 원래 얘네가 이렇게 땅을 파고 낳고 나서 이렇게 흙을 덮으면은 굉장히 안전한데요. 그냥 여기 바닥에 놔버리니까 알을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아마 깨진 것 같은데 아쉬워요, 되게. 파볼까? 파워도 없겠죠, 위에다 놔으니까. 저번에도 여기다 놨는데 이번에 여기다가 놨네요. 거의 한 4일, 4월마다 하나씩 낳으니까 앞으로 4, 5일 후에는 또 나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여기 하나 들어가서 이제 4개가 돼야 되는데 아쉬워요, 여러분. 아쉬워요. 어쨌든 알을 계속 낳고 있으니까 자, 또 4일 후에, 4, 5일 후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오늘 아쉽게도 알 깨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졌어요.